주장, 우리, 이제, 죽빗소리를 들었죠? 예. 또, 죽비를 올린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봤죠? 예, 그러니까, 죽비 소리를 듣는데 끄달지 말고, 죽비 소리를 듣는 것이 귀를 통해서 듣는데, 보는 당차가 무엇인가? 소리를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이 소리에 끄달리지 않고, 또 마음을 반조해서 듣는 소리, 본래 그 소리, 본래 마음자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눈으로 봤죠? 눈으로 보는데 끄달리지 말고, 눈으로 보고, 보는 당차가 뭐인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이 죽비를 이 보는 그 마음의 당처를 우리가 반조해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자리를. 그게 이제 그런 줄 아시고, 내가 이봐 죽비를 주억질에 내가 치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범 같이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게 우리가 심에 무법이고 심에 무불이라, 마음 바깥에 부처가 따로 없어요. 나 마음 바깥에 또 법성자리가 따로 없어. 심에 무불, 마음 바깥으로 부처가 없고, 그 마음 그 바탕자리가 그 마음자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무법이라, 마음 바깥에 법성자리가 따로 없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고 눈으로 보고 또 모든 육군작용을 통해서 모든 걸다 일으키는 그 당처를 반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대로 구하지 않고 안으로 보고 또 소리를 듣고 그또 냄새를 맡고 이렇게 뭐 촉감을 느끼고 아르마리를 느끼고 또 그런 그 당처를 반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요. 알았습니까? 내가 참 여기 여러 번 왔었는데,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수십 년 동안 불타가지고, 터만 남은 건데, 일년 스님이 원력을 세우고, 세우셔서 참 예산을 국고비, 도비를 얻어가지고, 이 집을 짓고, 2층으로 된 집을 짓고, 도량을 넓히고,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공시 때 와서 법문해도라고 해서 와서 여러분들이 참 찬탄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일년 스님의 그 원력과 그 노력은 공덕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또 찬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그 뒤에 한번 지내다 들렸는데 스님 안 계셨어요. 그 잠깐 차만 마시고 갔었는데, 4년 전에 와서 그때 봤는데 한 2,000명 모았는데 아주 거창하게 사람들이 많이 또 실례하고 딸고, 그래서 승렬도 많이 오시고 또 신달도 많이 오고, 그래서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털을 누르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와서 감동을 받았고 환희심을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여기 구색을 다 갖췄네. 여기 보니까 뭐 스님들도 계시고 제가 신자도 계시고 이 합창단도 있고 뭐 연불도 하고 뭐또 여기 뭐다 갖췄어요. 구색을 다. 참 와서 이런 분위기에
그 시의 하번 대중이 동참한 이런 참 성스러운 법회에 내가 참석해서 법문하게 되었으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참 내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은 절에 와서 수행하고 종무행정하고 금산사를 유실해서 모든 본말사 불사도 하고 이런 데도 하도록 또 우리가 그 권고하고 또 본인 원력을 내서 이렇게 불사가 이룩됐는데 다 그거 격려도 하고 그 보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그런 것이요. 그런데 그런 불사도 하고 정말이면 본말사 금산사 본말사 중창불사 금산사나 말사 저기 옛날에 선운사까지도 금산사 말사가 돼가지고 거기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종단에 참여해서 또 뭐 행정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종정 중심제의 폐단을 없애고 총무원장 중심제로 바꾸는 일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 뭐 우리들 회고록에 나왔지만 종정은 종단을 대표하는 법의 상징이고 법통을 계승하고 그러지만 행정도 종정 중심제가 돼가지고 무소불위로 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만 계시고 원장 스님이 종단을 대표하는 행정의 총수로서 역할하고 불사를 잘해가지고 그 공덕을 세우면 참 본인의 영광이고 모든 대중에게 회양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책임도 짓고 그렇게 해서 종무원장 중심제를 맡는 데 곧 제도로 그렇게 고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냥 그 사람은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짜증스럽게 뭐더라 그런 거는가 모른다고 분쟁 일으킨다고. 아니 얼른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말 전부 다 해서 지금 그래서 원장 중심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종단이 안정적으로 원장이 등장되면 종무원장이 등장하면은 쉽게 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85명 종회에서 또 선출하지 그 다음에 원로회에서 인준해야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드러내고 못해요. 안정적으로 속옷신을 가지고 임기 동안에 그 종무행정 하도록 해서 역대 원장이 내가 최초로 이제 원장 중심제의 초초로 원장이 되어가지고 이어서 뭐 전부 고산 스님 뭐 또 그 다음에 지관 스님 뭐 정대 스님 지관 스님 법장 스님 뭐 자성 스님 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냥 1년에도 몇 원장이 막 3번 4번 갈려버려. 안정이 안 돼. 그게 안 돼. 그런 일도 하고 그 원장을 94년도에 그만두고 시작해서 98년도에 내가 그만두고 하다 뭐 편중에만 들어와서 있을 수도 없고 뭐 내가 본래 30년 동안 수행하면서 우리 스님한테 이먹고 본래 이것이라는 게 뭐냐 본 한 물건 있는데 그것이 육조 스님이 개설한 화두입니다. 화두라는 게 1700공안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요. 즉 말하자면 관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그 법칙 그런 그것이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700가지인데 그 중에 이목고 화두를 들도록 해가지고 화두도 들고 또 염불도 하고 가람 수호도 오고 중창 불사도 오고 종단에 참여해서 또 30년 동안 하고 참여해서 종단 개혁도 오고 또 뭐 복지 사업도 오고 또 그런 뭐 인권 운동도 오고 우리 민족 서로직 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을 도와주기로 10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 것도 하고 경실련 경제적인 실천 노력은 건 맞지 노력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분배정의 경실련 운동도 하고 공명선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도 하고 총무원 원장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1600개인가를 산하에 복지법인을 다 등록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법문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때 한 30년 동안은 부처님 말씀을 보고 책을 통해서 보고 또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머리로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제 말하고 그러고는 발로 뛰는 일했대요. 지금 말하자면 인권운동, 공명선거운동, 북한을 도와주는 운동, 실업극복 모든 그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건 행복을 얻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실업복 국민재단을 만들어서 처음엔 3년 동안 광원유 목사 하다가 종교가 다른데 그냥 아파가지고 돌아가신 적도 있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못 오겠다 그래서 돌아가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의 9년째를 실업극복 국민재단에 지금 그 이름이 바꿔져가지고 함께 일한 재단에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정말 하자면 뭐 듣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말하고 그러고는 글씨는 시간보다도 발로 뛰는 시간이 많았어요. 발로 뛰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 북쪽도 가고 우리 민족 서로의 운동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참 지구촌 공생의 사업 이거는데 내가 잘 안 갔지만 우물을 2,400개를 팠습니다. 스님도 1년 스님도 우물을 파는데 10개인가 또 부도했어요. 그때는 50만 원씩. 그 나중에는 또 청감을 해가지고 중고대학교를 세우는데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누가 5천만 원 내고 스님이 5천만 원, 1억 5천 내가지고 그래서 저 캄보디아에다가 중고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고대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까지 합해서 전문학교가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거 그 정도 규모보다 작아요. 근데 73개 학교를 지었어요. 알았지? 근데 개수만 보고만 대단한 걸 알아요. 우리나라 여기 뭐 1000명, 1500명, 2000명 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작은데, 그런데 그런 일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로 뛰는 일만 했어요. 발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물도 2,400, 학교도 아까 73개, 금년까지 마치면 76개 될 거예요. 금년 짓고 있는 과연만 그것도 하고 농장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무료급식 오더라고 주민들이 그 수로 짓고 학생들이 점심 때 와서. 밥을 못 사고 오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 또 그 농산물 식자재를 또 가져가고 그런 농장도 만들고 또 캄보디아에 그 뭡니까 지뢰가 600만 개가 매설됐어. 놀랍게도. 내가 캄보디아 가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승황. 누구냐면, 템펑 가서 스님도 뵀어요. 승황이. 병원을 막 200억 들여서 그 병원을 세워달라고. 왜냐면, 지뢰 대표람 전쟁에 논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수풀에 가서 나무를 비고 하다가 다리 절단, 다리가 절단 나고 몸이 말이 팔이 절단 나고 달아나 버리고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200억을 들여서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내가 원장 때는 제가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그분이 50, 여비도 지르고 그랬는데 태풍 스님이 아, 심지어 연등 축제 때 와가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났더라고. 그리고 내가 같이 걸어서 동대문 광장에서 운동장에서 저 조계사까지 걸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만났는데 원장 그만두고 갔는데 그 해주려고 그래요. 200억 들여서. 아,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큰 수리조합. 지금 말하자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몇십만 평에게 목이어도록, 물을 대도록, 농사 짓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수억이 들어요. 10억도 더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막 지금 옛날 말이지, 그 원장 때도 할 수가 없어요. 종단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고. 아, 그래서 병원도 칠 수가 없고, 저수지도 막을 수, 자기 고향에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온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번 가서 이제 우리가 지구촌 공생의 10주년 기념 행사를 거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나 그 호텔에서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공회당을 얻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분 뭐 축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 얘기는 않고 옛날에 뭐 병원을 200억 대 지어달라 그 말도 옛날 일이니까 한 7, 8년 전 일이요. 그래도 그 저수지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어려서 태어난 곳인데 그 한 1억 2천만 원 들면은 유치원을 칠 수 있다고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이런 자에 줬다고 그랬지. 그건 수익이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요 유치원도 지어주고 식당도 만들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향은 그 어디냐면 거기가 시엠립 앙고라트가 있는 곳이요. 그 좀 들어가서 시골이래요. 이거 한 10리 정도 당겨서 털을 주정부에 말해가지고 얻었더라고요. 그거 내가 지어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약속만 하고 완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준공식 때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메뉴를 체결하고 낭독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둘이 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다음에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치료에 개거는 거 그것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 6억 5천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60만 평을 치료가 있는 이런 숲을 다 제거하고 치료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30명 정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해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 하다 보니까 발로 뛰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법문 든 자세도 훌륭하고 노래소리도 훌륭하고 참 그게 내가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문을 듣는 심정이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찬불가를 듣고 그런 얘기보다 딴 얘기 하러 왔는데 죽비를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요. 그래서 내가 발로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요. 즐거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내가 이제 청가대학교 송월주 스님 원인과 뭐 보살행이라고 그 일곱 명인가 글을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보니까 뭐 잘된가 그랬더니 나 찬사만 해놨어. 찬사.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에? 근데 한두 사람만 괜찮더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성우 스님이 들어가지고 성가대학교에다가 무슨 나이를 조명하는 무슨 그런 학술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민족 소련기 운동도 하고 지구촌 공생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는 환경운동도 했다. 이렇게 그세 가지만 했더라고, 세 가지만. 그러다가 중단됐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렇거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중단됐다. 맞는 얘기,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피상적으로 나를 보고 쓴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고마운데, 그래도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는,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법은 스님이라고 스님 제자예요. 여기 전주의 서원복지관의 관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55세인가 먹었는데, 그 사람이 졸업 논문을 쓰는데, 유승무라고 사회복지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뭘 쓰면 좋냐고 그러는지, 무슨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어려운 그런 경전을 사상적인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뭘 하면 좋겠냐고 하는 게, 아유, 송월주 스님은, 보살행과 실천, 그런 내용으로, 행운과 보살행, 그렇게 해서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한 15가지인가 쫙나 했던 걸 나열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유승무 교수가 그걸 쓰라고 했대요. 유승무 교수가 전부 목차를 정해주고, 가지고 가면 전부 정리해주고, 유승무가 나를 알아요. 왜냐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할 적에 11명이 그 어떻게 그럴 것인가 하는 연구위원이 만들어졌는데, 추진위원이 만든 그 사람도 한 사람이요. 그 사람 이제 글도 쓰고, 그 뒤에 글 쓰는 거 전부 그 사람이 조언하고 그랬어요. 세관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다. 그런 거. 그것은, 글을 쓰는데, 법문집. 그것도 그이가 조언하고. 그 다음에, 회고록도 만드는데, 옛날, 까마득은 옛날 정화하고 못 넣어요. 50년 전에 보다도 지금 30년 전에 했던 우리 민족 소래끼 운동, 또 시력 극복 관계, 그다음에 그 경실련, 노력한 것 많지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된다. 소위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건 또한 가지 말하자면 사회의 말을 그런 이제 갈등을 최소화한 거. 지금 말하자면 분뭐 지금 말하자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갈등 관계, 그런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이 경실련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써야지 옛날에 막 정화 당시하고 그다음에 또 분쟁 같은 거 그걸 많이 넣으면 젊은 사람들 20년, 30년 뒤에 들어온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니까 스님이 총문에 등장해서 30년 동안 해왔던 걸, 그거 다른 사람이 못 오고 있는 걸, 인권운동,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을 불권 10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지구촌 공생에, 또 아까, 시력극복, 국민재단 같은 거, 이런 것을 생생하게 스님이 업적인데, 그거를 실어야지 옛날 거 쓰면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좀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그런 걸잘 해가지고 이 법은 스님이 어떻게 썼냐고 그러니까, 유승무 교수가 목차도 해주고 뭐 써가지고 참 고쳐주고 그랬다는데, 15가지인가를 딱 내가 해왔던 사업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처님이,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왔네. 지금 내 자랑 같은데. 부처님도 개혁적인 비구로 부처님이 살아왔던 거.
제자가 앞에 이제 바늘귀를 끼워준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물 갖고 싸우는데 여러 가뭄에 서로 부죽기 싸우니까 말린 거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뭐 어려울 적에 한 발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동량에다가 가서 동네 사람을 먹도록 해주는 거 실천적인 거. 부처님이 했던 거 무슨 수행하고 깨닫고 그런 것보다도 실천적인 거 해왔던 그걸 쓰고 그걸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틱락한 그것이 어떤 분이냐면 베트남 분이요. 베트남 전쟁에 그 싸움을 말기다가 남쪽에 저 정권으로부터 배척받아가지고 도망갔는데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책을 30권인가 책을 썼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한문도 잘하고 임계종 개통이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불란서 말 그걸 잘하고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위파사나 그 수행 방법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1년에 수만 명이 와. 그분이 어떤 일이냐면 실천적인 것은요, 베트남 전쟁 때 선상 난민이 100만 명이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을 구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비군이 스님하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상 난민들 배를 사가지고 500명을 참 이렇게 말이요, 배로 태워가지고 참 피난시키고 그런 분이요. 그런 걸 써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라이나마. 달라이나마가 베트남에, 티베트가 지금 살고 있는 티베트 민족이, 종족이 800만이 살아요. 근데 그걸 따라서 외국 산사까지 해서 2천만 명이 된대요. 이제 중국이 강점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달라이나마를 쫓아냈어요. 그 인도 가서 망명해가지고 10만 명을 데려가서 망명정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하고도 안 돼. 중국에서 역사가 많지만 옛날에 그쪽에 티베트가 강해가지고 이쪽에 내륙으로 침범을 많이 왔대요. 아주 많이 괴롭혔어. 그런데 본래 그런 것이 이제 반발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탐해버렸잖아요. 그 잘못된 거지. 중국이 그건 큰 가오요. 근데 그래도 달라이나마가 뭐냐면 비폭력 투쟁을 해야지. 투쟁은 폭력 투쟁은 안 된다. 그 자기 형이 승렬이에요. 그래갖고 막 그냥 칼 들고 총 들고 막 화살 던지고 창을 던지고 해가지고 그저 중국이 이게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싸워서 우리가 독립했다는 게 그게 못 오게 한 거예요. 평화운동가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요. 그 나보다 만났어요. 그분도 이제 미국서. 그 놀라운 것이 그이가요. 그게 뉴욕 가면 거기 뭐 센트럴 파크라고 큰 그 공원 있습니다. 아주 뭐 가창이 크지. 이 안심사 이 꼴짝보다 10배나 클 정도로 이렇게 만든 공원을 만들었어요. 아마 미국 가면 꼭 들리는 곳이요. 그런데 교황을 초청하는데 무료로 했는데 5만 명이 왔는데 이번 유명한 그 무슨 저 배우 있잖아요. 그 감독이고 누구죠? 그이가 제자요. 달라이나마. 그렇지. 빌 게이트가 아니고 배우 어제 누가 말하니까 알지만 나도 곧 있으면 떠나는데 그렇다고 그 감독하고 배우가 제자요. 그이가 리차드 기어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250불씩 받는데 200불씩 받는데 센트럴파크에 2만 5천 명이 모아. 달라이나마가 좋아서 이제 나라를 차지하는데 싸우지 않고 폭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평화운동했다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소개도 해놓고 그 다음에 송월주 씨의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내가 보고 이게 과분하다 이게.
내가 하다 중단된 건데, 그 나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과문을, 아, 이거 뭐, 유승무 교수가 전부 뭐, 목차도 해주고, 뭐, 잘못되면 고쳐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말하니까 알지, 뭐, 송월주가 그런 일 한지도 몰라요. 까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말이. 그래서 발로 뛰는 일만 해왔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중국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중국도요, 가보면 허운 스님이, 여기 선사라니까, 선, 우리, 저, 나, 서, 누구요, 숭산 스님이 하신, 저, 뭐, 수도원 같은데, 미국서, 뭐, 여러 군데 같이 가봤습니다. 안개 가보고. 근데 이제, 허운 스님이, 예, 마지막에, 이제, 저, 뭐랄까, 임말, 아니, 청말, 에, 뭐, 청아, 청나라 말, 그 다음에, 그, 저, 그, 저, 그, 임, 중화, 중화공화국, 그때, 국초, 에, 그 큰 스님인데, 그분도 보면은, 에, 그냥 여기, 그냥 전통적인 옛날 선이 아니오. 예, 연불선이야, 연불선. 그, 잘 보면. 가보셨죠? 그, 크게 만든 그 기념, 했는데 그거 저 광주에 가보면 그 이제 그 보니 그렇고 뭐 근데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었습니다. 알았어. 그런 얘기 그런 일 해왔는데 여기 와서 이 스님이 그런 생각을 내가지고 요새 뭐 이런 스님들이 이런 일 하니까 내가 불교 신문에 꼭 내거든요. 내주고 그러니까 불교 신문에 사진 행사 중공시원 장면을 다 찍어서 내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은 며칠 전에는 뭐 여기 저 뭐 종실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광이라고. 그런데 그 75세 먹었더라고요. 요 동림 스님 상자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전에 그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종실 스님 먼저 그 전부터 알지 한 20년 전부터 아는데 그이가 또 우물을 판다고 1,000마리씩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나보고 알아서라고 그래요. 그냥 케냐에다가 그 뭐라 솔라펌프 태양광 열로 하는 그 저 그 전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또 500만 원에 부조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보태서 500 보태가지고 1,500만 들여서 솔라 그 전기 시설을 해가지고 그걸 말이야 전부 좀 물을 퍼올리고 뭐 전기를 좀 쓰도록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스님은 이 스님 수행만 하고 포교만 하고 교육만 하고 절만 짓는 분이 이런 스님이 이런 걸 하니까 화제거리가 됐어요. 나도. 이런 스님도 하는데 나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많은데 이제 한 대목만 하고 말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요. 여기 선사라니까 다, 여기도 보면요. 저, 오조 스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있어요. 저, 놀랍게도 내가 10년 전에 성타심이라고 한 20명이 같이 갔는데, 저 또 원강심도 같이 갔었지, 내 사용자 같이 갔었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이게 선을 주장하는데, 그 가나 선이지만, 그 우리가 저, 그 선을, 그 뭐라, 무슨 열애선, 조사선, 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전하잖아요. 그게 선이 좋은 걸 알지만 그 선을 근지가 연약한 사람들이 선 수행하기 어려워. 선 수행 어려우니까 그러면 조계종의 종원에도 보면 그 자각각타 각행원만 자각각타 각행원만 그가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나도 깨닫고 자각각타 다른 사람 깨닫더라고. 각행원만 깨달음이 세상에 다 구조고도록 그리고 불국토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봉체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부처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견성성불은 돼야 된다. 그러되 참선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럼 그 부분 에 그 참 그 염 그 간정 염불도 오고 간정도 오고 그 다음에 주력도 오고 그라 참선만 주 가장 우리가 이 그 그 조계종의 가히 소위경전 같이 가장 그 저 중심 그런 규칙이 헌법이나 마찬가지 헌법에다가요 자각각다 각행원만 그리고 그 석가 부처님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직지 인심 견성성불해라 에 그러되 참선 말고도 경도 공부하고 염불도 공부하고 주력도 해라 주력은 온마이 반명 온마이 반명 신묘장구 대단한 신묘장구요 염불은 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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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아비트 모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그리고 우리 한 5, 6년 전에 사성스님 때지 그 광화문에서 뭐 30만 명 모았다고 그러는데 그 7만 5천 명이 모았어요 소위 진재 스님이 소위 이 가나선을 국제적으로 전파한다 그런데 내용으로 그분이 돈을 많이 모으고 뭐 동화사 본말사에서 돈을 또 빚을 내서 대우를 해서 한 30만 명 모았다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왜냐면 먼저 그 교황이 와서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왜 우리도 해둘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능해 준 거요 그거는 해주고 우리 안 하냐고 또 그 진재 스님하고 친해요 진재 스님하고 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니까 대구 그걸 해줬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가나선의 국제화 이걸 주장한데 그분이 나중에 끝으로 난 현장에 참석 안 했어요. 뭐 다 본말사에 다 가고 뭐 영화사도 가고 다 갔는데 현장에 참석 안 했는데 뭐라고는 참선해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은 참선을 모든 사람은 간정 염불 주력하라. 그냥 참선만 그분이 가나선을 국제화 그 무차대를 해가지고 알리겠다. 왜냐하면 이 가나선이라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유파산화가 있고 염불선이 있고 그래요 염불선. 그 다음에는 온마이 반면 이 저 다라에 남아는 가는 곳마다 온마이 반면 그래요. 전부 이렇게 비밀줄 써가지고요. 심지어 이게 써가지고 법당에 뱅뱅 돌리면서 그냥 손으로 그게 저 다라이나마가 전파하는 수행반명이요 온마이 반명 온마이 반명 그리고 여기 보면 염불종이고 그 간세보살 그 다음에 뭐 남아미타 또 지장보살 이런 게 그 염불 그리고 강경도 그거 보면은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근기가 역근기역이하고 그 시간이 할 시간이 없으면은 염불도 하고 간정도 하고 주력도 하라 그랬다고요. 그냥 이게 참선만 주장한 거 아니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은 스님 지도 받으니까 저 깊은 대승조리 법문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참선에서 깨닫기 어려우면은 강경 염불 주력을 해라. 그다음에 보살행하고 보현행을 해야 돼요. 나는 그걸 하나 더 붙여가지고 보현행원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 보현행이 오 보리라. 보현행 함으로써 오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보리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해탈로 갈 수 있어. 나중에는 이제 다 이게 뭘로 깨치는 것이 저 참선법이라면, 가나선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전은 이제, 해안 통투, 염불 삼매, 그 다음에 주력 같은 것은 업장 소멸, 다 그러지 않요. 그게 이 보혈령을 함으로써, 보리를 깨달을 수 있어. 그 더 나가서는 해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이제 해 주려고 아까 말한 대로 그저 이거 참 내가 다른 이거 딴 얘기 하다가 준비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단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말한 신마 내가 평생 했던 것이 오유일무라니 무두무미라 무명무자하고 상주천 하주지라 명여일 흑사칠이고 상주 동룡 중에 이라 동룡 중 수부득하니 시신맞고 이게 저 육조 스님이 법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화두요 화두. 나의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로도 말할 수 없다. 상주천 하주천이라. 그 하늘을 바치고 땅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고 검기는 칠흑보다 검고 마음짜리라는 게 검기는 칠흑보다 검고 항상 움직이고 밝기는 해와 달보다 밝고 검기는 칠흑보다 더 검고 항상 그 검는데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으되 딱 잡을 수가 없다니요. 거두어 잡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뭔 거? 내가 이 평생 이거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뭐 참선 안할것 같지만 애국 가면 차 안에서 아주 기차 안에서 이제 화두 들어요. 또차 타고 갈때 20, 아니 2시간, 3시간 가는데도 그 가서 화두 든다고요. 그러고는 이제 천장에 가서는 이제 가서 이제 경례해 주고 저뭐 축사해 주고 저 중공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두연공 무렴처 육문상광 자금강이라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말 것이니 간절하게 생각상각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긴 곳에 이르면 염도 영궁 무렴처 안입이 설신이 육문에서 광명이 바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바깥대를 끄달리지 말고 아미타불을 나또 보든 관세음보나 지극정성으로 염하면 나중에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깨달아가지고, 육문상광 자금강이라 안입이 설신이 여기에서 아주 그 광명을 비친다. 이것도 염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요. 참선만 할 것이야. 그게, 그런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내가 또 끝내라.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법해야 돼, 전법. 전법. 그 내가 나한테 저한 두, 뭐 내가 원로가 되고 나네. 원로도 내가 늦게 되었습니다. 해주더라니, 해주더라니. 자, 한 6년이나 지나서 내 일체 거기다 공부도 못안 했다고요. 참, 이런 말, 이 스님 오고만 해야 되는데 이 신도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예? 허차.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나 원로를 뭐 추대하더라고요. 또 대종사도 주고. 아이고, 그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하려면 추어잖아요. 뭐 원로가 추대되려고. 또 그다음에 대종사 뭐 법계를 받으려고. 한 6년, 7년 지나서 해주더라고요. 그 나는 별로 구험이 없어요. 내가 해왔던 일이 원장도 두번 했고. 종단협의회 회장도 내가 한 사람이고, 7대 종교협의회 회장. 그리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헐라고 한 사람 해야지. 내가 하면 되겠냐고. 일체 구보도 하지 마라. 원행스님이 총무원장 됐는데, 걱정을 해요. 스님. 총무원, 구보도 마라. 안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내가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6년, 7년이 됐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내가 원주가 돼가지고 이 대담하는데 내가 포교를 해야 된다, 포교. 포교. 그래서, 예, 우리가 이 그 건물은 고려시대 정도 건물이 다 도처에 거치였습니다. 해인사, 동도사, 법주사, 뭐, 불국사, 실흥사, 뭐, 거창해요. 이 전각은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는 배불 숭주 때문에 이 절이 퇴라고 절이 많았어요. 겨우겨우 살았어. 근데 지금은요, 이제 종교 자유가 있고 또 경제가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경제가, 사회 경제가 어려우면 절도 어려워요. 살기가. 신도들이 절에 바치는 돈이 적어. 예? 그게 지금 잘 살다니요? 지금 3만 불 시대 되었죠? 2만 불 시대인가? 예? 3만 불. 그래, 6.25 이후 60불에 60불. 그래갖고 이 경제가 이 성장해가지고, 이게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요. 있는 거 싹 나눠 먹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되었는데, 건물 전각이 많다. 뭐, 조계사도 그렇고, 조계사도 내 원장 당시 3,000평을 샀어요. 터를. 그 뒤에 또 사고, 그게 거의 말 8,000평 됩니다. 예, 그러다가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각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하고 어른을 놔두고 거리로 나가야 된다. 거리로. 스님은 거리로 안 나가도 오니까 좋지요. 거리로 안 나가도 꾸적꾸적 모아들자뇨. 스님 법력 있어가지고. 스님은 뭐 강사고 뭐 포교사고 뭐 글쓰는 또 예? 또, 뭐, 문필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걸어 나가야 된다. 옛날에는 해인사에서 대구 나가려고도, 대구 나가려고도 한, 뭐, 5시간 걸렸어요. 지금 월정사에서 서울을 가려면 그 트럭 타고, 그 다음에 강릉 와서 기차 타고, 하루 걸려. 지금은 월정사에서 2시간이면 서울에 와요. 이 사람과 사람 많이 사는 도시 오고 사찰하고 같이 오셨어요. 옛날에는 어디 대전서에 오려면 뭐 며칠 걸려, 이틀 걸려야 돼요. 버스 타고 내리고 그래하고. 지금은 뭐 2시간 만에 오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 얼마 걸려? 1시간 걸려 버리니까 지금은 막 거리 안 나가도 도심 쪽에. 그러니까 이 절을 이게 전각도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으로서 법문하지만, 나가라, 나가. 전부 노인하고, 어린애들만 놔두고, 전부 나가서 포교하고, 복지사업도 오고, 또 그 시민운동도 오고, NGO 활동도 오고, 그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러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이, 상좌, 변삼계, 삼천이라, 이 약불 전법 도중생이면 필경 무능 보분이라,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무수급을 지나가며 몸으로 자리 삼아 삼천세계 두루 해도 법을 전해 온갖 중생 제도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크신 은혜 끝내 갚지 못하리라. 지금요, 포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그래서 전법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30년 전에는요, 통계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68%. 거의 이제 수행. 그래서 절에서 참선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걸 수행해야 되는 것이 68%예요. 지금은 20년부터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요, 그때는 포교라든가 복지사업은 22%뿐이 안 돼요. 통계가. 성가대학교 교수들이 조사한 것이고, 20년 전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의 사무처에서 조사한 거예요. 강원회하고, 그 다음에 종비생들하고, 동국대 된 사람들하고, 또, 그 조사했는데 옛날에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수행해야 된다는 건 68%, 70%예요. 그리고 이 포교 복지사업은 20%도 안 돼요.
지금은 20년 전 바꿔져 가지고요. 20년 전에 조사예요, 조사. 나 원장 당시입니다. 지금 그때는 지금은 말이요. 복지사업하고 복지출, 복지사업하고 사회사업 활동하고 이 사회 고통을 덜어주고 또 맨지 활동도 하고 뭐 인권 운동도 하고 통일 문제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착도 하고 주로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68%요. 그리고 수행은 30%뿐 안 바꿔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수행 지상주의. 수행도 해야지. 수행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성철 씨님이 돌아가신 후에 원광대학교에서 예, 저 비교 사상 연구회에서 각계 예, 종교 교수이고 또 뭐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불황불자 너무 수행 지상주의라는 거죠. 자기 성불에만 치우치고 대중 성불을 외면한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가 원광대학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교대 교수 철학 교수들이 모아는 데서 청철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얘기요. 응? 자기 성불에만 치우치고 대중 성불을 소홀한다. 그리고 그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동대 교수가 내가 한참 그 당시에 내가 보살 사상 경구 선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 나도 보살도 해. 행을 해왔다. 보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지금은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전각이 거창합니다. 지금 숙녀 텅텅 비어있어. 스님 숙녀가 아주 저출산, 저출가. 사람 어린애 덜 나. 그리고 절에 들어온 사람 줄어들어 버렸어. 이대로 30년 가면요, 노성들이 머리, 꼬부리고 몇 살 뿐이 안 살 거예요. 30년이면. 그러니까 지금은요, 저 대중성불, 대중교화를 위해서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하는 일에 복지사업 뭐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이런 등등 남북 간의 평화, 교류를 통해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 주로 복지 사업을 해요.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뭐 장애인 복지 사업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30년 전엔 60% 거의 70%가 수행이요. 이 복지 사업 이런 것은요 20몇 프로뿐이 없어. 이것이 20년 전부터 바꿔져 가지고 복지 사업이 해야 된다는 퍼센트가 더 많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 사회적인 요청이요. 그 달라졌어요. 그런 줄 아시고 이제 수행도 하고 포교도 하고 경공부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복지 사업도. 예, 그런데 아까 종원에 예, 아까 참선 위주로 그 전등 염송 금강경을 소위 경전한다 그렇게 하고. 참선을 위수했어. 그 다음에는 아까 연불, 강경, 주력을 하자. 그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게만 했죠. 복지, 그런 거 전혀 말이 없어. 이 스님도 참석하고 나도 참석했지만, 94년도에 개혁종단이 만들어진 데서부터 15가지인가를 넣어가지고 뭐, 복지사업도 해야 돼. 인권운동도 해야 되고, 여성 양성평등도 해야 되고, 통일문제도 하고, 환경운동도 해야 하고,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전부 종원에 넣습니다. 종원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구하고 있어. 이 정도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뭐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많이 얘기했네. 1시간 했죠? 예.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